알싸한 훠궈를 맛보기 위해 건대 맛집으로 방문해 보았습니다. 이곳은 건대역 5번 출구에서 약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중경식객은 중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마라꼬치 훠궈 전문점이라고 해요. 1층 매장만 있는 줄 알았는데 지하에도 널찍한 매장이 있어 둘러보았어요. 지하층에 있는 매장도 쾌적한 분위기가 만족스럽더라고요. 이곳은 마라꼬치 훠궈를 다양한 육수 베이스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맵고 얼얼한 전통 마라 훠궈부터 입맛대로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꼬치 마라차는 중국 본토에서 마라탕을 이어서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는 새로운 마라 요리라고 합니다. 채소, 고기, 해산물 등 다양한 식재료 꼬치를 골라 먹는 샤브샤브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양한 꼬치를 골라보았습니다. 버섯, 메추리알, 유부, 해물두부, 삼색떡, 닭고기, 채소. 꼬치 종류가 정말 너무 많아서 다 고를 수가 없더라고요. 야채컵이랑 면접시도 골라보았습니다. 야채 접시도 색깔별로 가져다 먹기 좋게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꼬치를 찍어 먹을 수 있는 소스도 직접 제조해 주었습니다. 건대맛집 중경식당 마라옹탕은 순한 맛, 매운맛, 마라맛 이렇게 세 가지 중 선택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순한 맛으로 주문해 보았습니다. 기본 세팅으로 제공된 영양백탕과 마라옹탕은 국물도 먹을 수 있도록 육수 베이스를 자랑하는 훠궈탕이라고 합니다. 신선한 꼬치와 해물, 야채를 넣어주었는데요. 보글보글 끓어 얼른 익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영양백탕과 마라옹탕의 맛이 어떨지 기대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소스에 쿡쿡 찍어서 냠냠 먹어주었는데요. 고소함과 짭조름한 맛이 잘 어울린데 입맛에 잘 맞더라고요. 영양백탕이라고 해서 슴슴할 줄 알았는데 국물이 진하면서 담백하더라고요. 진한 국물의 영양백탕으로 입맛을 살려준 후 짠 맛의 마라탕으로 개운하게 먹어주니 더 좋았어요. 적당히 매콤한 밑에 혀가 조금 아리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훠궈는 바로 이런 매콤한 맛을 즐긴다고 하더라고요. 웬만큼 건져 먹은 후엔 또 이렇게 면을 넣어서 끓여줍니다. 마라옹탕은 알싸하면서 매콤한 맛으로 즐기니 더 끌리더라고요. 면은 탱글탱글 쫄깃 야채랑 즐기니 남아있는 국물까지 맛있게 즐겼던 건대 맛집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알싸하고 매콤한 마라 훠궈가 드시고 싶다면 중경식계 건대점 추천드립니다.